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될 위험과 또 예루살렘 멸망에 둘러싼 사건들을 경고하시고 이제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핍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환난 날에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들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대적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영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시작인 12절 이 모든 일 전에라는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승천 이후 예루살렘 멸망당하기 전까지 기간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모든 환란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핍박을 인내로서 견뎌야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핍박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환란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는 불시험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홀로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장차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음을 또한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임할 박해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은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박해 때에 하나님이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박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논리가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키려 해도 하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하늘 지혜를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